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달 말부터 5대 시중은행에선 전세값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주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전세 자금 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은행들은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만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규제는 지난달 29일 KB 국민은행이 처음 시작했고 하나은행도 이달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서 일단 전세값을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지만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투자 등 다른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선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